이번에 또 화답합니다. 멋지게. 이게 또 순서 배치가 기가 막히네요. 여성 중창단에 이어서 남성 중창단의 또 답가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하나임 중창단. 예. 남곡신일교회. 또 이런 무게감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도 미남들이 선발 기준입니다. 네. 다들 머리숱이, 우리 형님 빼고, 다 풍성하신 기준으로 했는데 저분은 특별히 찬양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 청국향에 가라 방금 길에 가로세 천군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니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찬양 천국장의 바람 황금 길에 가보세 천군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니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강가에 이르리라 주천사 노리는 그곳 수정받지 할렐루야. 멋지셨어요. 멋있게 경례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멋지네요. 남성적인 힘이 있네요. 누가 막내입니까? 여기서 누가 막내예요? 형님이 막내. 단장님 말고 막내. 막내 분이세요? 연습 얼마나 하셨습니까? 2주 했습니다. 2주. 누가 제일 괴롭히던가요? 단장님이요.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단장님이세요? 그래요. 2주 동안 연습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요? 마이드를 안 들어갔고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나요? 막내가 시끼가 죄송합니다. 예. 또 막내의 또 특권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또 귀엽다는 게 그래요. 다들 들어오실 때 보니까 머리들도 풍성하신데 그래서 풍성하신 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형님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세요? 네, 그냥 저는 형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너무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뭐 찬양대를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고 탁 하는 게 멋져서 여기서 리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창단 너무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와, 남곡신예교회.